자, 이번 시간에는 팔 골절에 대한 맥브라이스 장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체 부대에 보시면은 팔 하면은 위에 관절, 어깨 관절부터 해서 발꿈치 관절, 손목 관절, 이걸 상지 3대 관절입니다. 용어로 따지면 견관절, 어깨 견관절, 주관절, 그 다음에 손목관절 또는 수관절, 완관절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견관절은 어깨관절이죠. 여기 있는 이게 견갑골입니다. 스캐필러라는 견갑골과 그 다음에 어깨를 받치고 있는 이 견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S자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게 쇄골이라고 합니다. 쇄골. 쇄골과 견봉 사이 관절, 견쇄관절이 있는데, 이 견갑골에 있는 이 관절와와 상박골, 이게 상박골, 상박골에 있는 머리를 상박골두라 합니다. 상박골두 사이의 관절, 이것을 견관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견관절과 그 다음에 팔꿈치 관절, 그 다음에 손목 관절이라고 그래요. 이게 상지 삼재근 관절이라고 그러는데, 견갑골 골절이나 또는 이 앞에 있는 쇄골 골절, 이런 골절들은 대부분 장애를, 연구장애를 주지 않아요. 대부분 한시장애를 줍니다. 우리가 어깨 관절 같은 경우에 있어서 관절 부위에 운동장애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상박골 부하 골절될 수도 있고, 또는 말씀드린 쇄골 골절이라든지 견갑골 골절, 또는 이하에 있는 인대들, 관절 와순이 파열됐다든지, 또는 극상근이 파열됐다든지, 회전근개가 파열됐다든지, 이런 교통사고로 인해서 오는 이런 흔한 병명들로 인해서 수술한 경우에 있어서 견관절의 관절 운동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어깨 관절이 제한이 되는데, 맥브라이 장애 평가는 몸을 수평을 했을 때, 외전이라고 합니다. 외전. 수평 부위에 대한 각도가 90도. 우리가 몸을 신체 부위를 정상적으로 했을 때, 팔을 폈을 때, 수평했을 때 90도. 90도 이내에 강직이 있을 때만 장애에 해당됩니다. 90도를 넘어서게 되면 장애 대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견관절 운동장애는 수평 기준 했을 때 외전의 운동 범위가 90도까지 해당되는 경우에만 맥브라이드 장애를 줍니다. 18% 노동 능력 상실을 인정하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몸에 기준했을 때 수평 기준까지에 대한 운동 범위에 제한이 있을 때, 이때 장애를 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박골에 있어서 요 위의 부위를 이제 경부라 그러고, 목경좌, 그 다음에 요 사이를 간부라 그러고, 밑에 있는 과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상박골에 있어서는 경부골절이 있어도 간부, 과부골절이 있을 수 있는데, 간부골절 같은 경우에는 이 골절과 동시에 상지에 분포된, 팔에 분포된 신경에서 요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골신경 손상이 되면은 팔이 이렇게 수평 떨어지는 핸드랍 현상이 되는데, 이것이 상박골 간부골절과 동반해서 오는 경우가 흔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박골 간부 분쇄골절 경우에는 요골신경 손상을 동반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간부골절인 경우에 있어서 요골신경 동반하게 되면은 장애평가는 신경 손상이 어느 정도 잔존하고 있느냐, 신경 손상이 남아있냐를 가지고 따지는데, 이거는 근전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게 됩니다. 근전도 검사를 해서 검사상의 신경 손상 부위가 완전히 정상으로 오지 않고 계속해서 그대로 기능의 장애가, 마비 증세가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에 어느 일정 시점, 보통 통상적으로는 사고일부터 한 1년 정도 기준을 했을 때, 그 이후에도 그 상태가 더 이상 호전이 없이 굳어진 경우에는 영구장애로 인정을 하고, 어느 정도 호전이 된 경우에는 한시장애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경우에는 관절 쪽이 아닌 경우에는 거의 다 한시장애로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팔 쪽에는 팔꿈치, 이 팔꿈치라는 게 척골 주두라고 하는데, 척골 주두의 골절인 경우에 있어서도 역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운동에 장애가 발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범위 각도에 따라서 역시 장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요골 척골 골절이 있고, 요골 부위에 있어서 손목에서 한 5cm 정도 위에 부위에 골절된 것을 요골 원이부 골절이라고 합니다. 원이부라는 것은 우리 신체를 기준했을 때 심장에 가까운 것을 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장보다 멀어진 것을 원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골 같은 경우에는 그 심장에 가까운 이 부위가 근위가 되고 이쪽이 원위가 되겠죠. 그래서 요골 원위 골절이라는 것은 손목에서 한 5cm 정도 위에 요 정도의 부위에 골절된 것을 요골 원위 골절인데 교통사고로 자주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이거를 코레스시 골절이라고도 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골 원위부 골절이 교통사고로 흔한 병명인데 이 골절 경우에 수술하게 되면은 요 밑에 손목 쪽의 관절의 운동이 제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관절의 강직 운동 장애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세부적으로 각 부위별에서 장애를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